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제는 암사동에 갔다가 인천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또 함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너무 신나요. 자, 한번 나금님네 이 농사를 너무 잘 주셔가지고 제가 달려왔는데 추석 명절에 정말 이 무경에 읽어보세요. 이 땅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어. 자,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나금님.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올해는 농사 어땠어요? 결과를 볼 때는 이제 비가 많이 너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양이 많이 안 나왔나요? 양은 뭐 그러니 빨리 안 딴데 가면은 좀 낫고요. 아, 다른 집보다는? 예, 딴 집은 아주 안 따고 있고 이게 우리는 지금 아주 지금부터 따고 있으니까 딴 집 가면 이제 좀 나는 편이지. 어우, 나는 올해 잘 됐어요. 아니, 세상에 푹신푹신해. 예. 아니, 이거 다 제초 작업 하신 거 아니야? 예. 아, 이제 뱉달라고. 아니, 여기부터 깎아놓고 이제 주자. 밭에 이제 깎아. 아니, 1년에 여행은 몇 번 다녀오세요? 1년에요. 굉장히 한 번 나갔어요. 만날 때는 여행입니다. 여기 오시는 게 여행입니까? 예, 예. 평생을 안 다녀보셨어요? 그렇지. 아우, 여러분. 이게 애기처럼 기르니까. 예,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해야지, 간밭 예. 해야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되겠긴 해요. 이게 무슨 배죠? 그걸 원앙이에요. 원앙? 예. 지금 나오는 게 원앙입니다. 지금은 원앙입니까? 네. 네. 추석 무렵에 이르면 화산, 황금, 원앙 이래. 자, 제가 지난번에 떨어진 건가? 네. 뭐 이런 거 갖고 오셨잖아. 근데도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자, 제가 이거를 나금윤네 거는 제가 막 과감하게 그냥 먹잖아요. 그거는 뭔가 가오를 했는데 그거 가갖고 내가 떨어져 아까봐서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도 맛있다고 시원하고 맛있다고 맛이 늘 들었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나금님이 농사진 거니까. 아니, 그래도, 어. 그, 신명아님인가? 신명이님. 아, 선명이님. 어.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래, 아직 맛이 확실히 안 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된다. 내가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맛이 없을 줄 알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걸로 골라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는. 아니, 그때 가져왔던 거 그것도 맛있던데요. 그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3.1의 기적에서도 제일 먼저 투자해 주셨고, 이번에 제주에서도 제일 먼저 투자해 주셨고, 제가 그래서 했잖아요. 나금님한테 이거 제일 먼저 보내드리라고. 재수 있으실 거라고. 왜냐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 회장님이 든든한 가족이죠, 그분이. 네, 네, 네. 네. 맞아요. 이게, 저는 나금님이 옛날에 초창기 때 어떤 분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나는 농약 친 거 마트에서 사다 먹고 내 가족 암 걸리신 자의 가족은 이걸로 먹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껍데기도 아까워서 못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네. 고객님들 다 그러더라고요. 네. 특히 더 어제 오늘까지 지금 산삼축제를 하거든요. 축제를 하는데 몰래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프랭카드 걸고 오늘 여도 건다고 가온다고 하는 게 만지놓고 다른 거 하느라고 막 또 이자 보고 왔네. 맛있네. 근데 몰약을 해서 그런가 진짜 맛은 괜찮아. 괜찮죠, 선생님?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우리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같은 한나무에도 좀 더 맛있는 게 있고 좀 덜 맛있는 게 있을 수는 있어. 예, 햇빛, 네. 강압성, 그것 때문에. 강압성은 많이 빨리 땡기는 건 좀 낫고. 맛있어. 숲이 많이 우거진 데는 좀 덜하고. 그런데 이걸 뭐, 한나무에서 뭐 맛이 틀리긴 해. 여러분.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기고. 안전 먹거리는 나금님 아시잖아. 다른 사람들 해마다 이걸로 해볼까. 정말 몸에 좋은 거. 먹어도 되는 거. 그런 걸로만 뿌리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써갖고 남들은 10,000원짜리 쓸 때 진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쓰시잖아. 그거는 아무도 못해. 예, 그거는 정말로. 돈 생각하면 그렇게 못 뿌려요, 그죠? 그렇지. 이제 돈을 이래서 뭐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이제 수확은 봐야 되지. 근데, 이게,
낙민의 그 일부러 성장제를 준다거나 아,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진짜 이쁘게 만들고 진실하게 농사 짓는 네,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배는 여러분 감기 걸려거나 이제 환절기 지금 요즘 또 코로나 또 독감 또 너무 심하대 지금. 그걸 다 돼요 그래. 이거 네. 있어야 돼. 네. 꽃감하고 배 넣어서 같이 해서 한번 끓여 드셔 보세요. 응? 뭐... 오늘 꽃감 가 왔어요. 이거 이야기 한다고. 저 가 왔는데. 몰약 사장님이 오늘도 오실라 가다가지고 안 오시는데. 나름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딴데 이제 골리 바빠 갖고 뭐라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당도가 있건 없건 박은님 내 거는 무조건 믿고 드시라는 건데 왜? 일부러 뭐 색깔 두께 크게 만들어서 어디든 아픔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나금님 내 거는 응? 무조건 드셔야 돼. 이거 봐.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다고 했죠? 원앙이요. 원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황금, 화산. 황금, 화산이 지금 나와요? 이제? 지금 노는데 지금 작아요. 작아서 이제 추석 때 보고 이제 좀 작도 해야 하면은 황금 화산은 어떤 건가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황금이고. 네, 황금이에요? 네. 아직 작아요, 황금은? 네, 조금 작아요. 이게 원래 이 그래서 기온, 맛을 제가 기온 차인데 이게 한번 바쁘자마. 기온 차인데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하시네. 그러니까 큰 낙제를 안 주기 때문에 이래 성장제를 안 주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원앙? 황금. 황금. 원앙? 황금이고 또 이거는 화산이고. 아, 황금, 화산, 원앙. 자, 이게 황금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화산입니다, 화산. 나 이거 언니 잡숴보라고 했더니 살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네. 나 이건 황금. 황금. 여기 화산입니다. 이게 화산인데. 저장은 화산. 여기 제일 안. 화산하고는 여기, 화산은 이게 하나 딱 재미 있다. 차이다. 털린다, 이거. 이것도, 이것도 색깔이 여기 차이 나고. 어머! 여기 이제 화산이고. 이거 먹어봐야 돼. 근데 아직 요거는 조금 더 있어야 제대로 맛이 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요번에 따다 팔아봤거든요. 맛있다 하더라고. 이거 됐는데요? 예, 축제 기간에 나 이거. 당도가 막... 이거 센데요? 예. 맛은... 이게 뭐라 그랬죠? 화산. 화산. 화산 이거. 화산인데 새파라도 맛은 좋아요. 맛은 들어요. 맛은 이게 맛이 들었는데요? 예. 예. 맛은 들었는데, 이제 아주 푸른기가 이제 있으니까. 근데 푸른 걸 우리 고객님들이 몰라서 그렇지 풀어도 맛은 있어. 이게 좋은데요? 네. 따다가 한 2, 3일 이내 숙성을 씻었다가 놔뒀다가 그래 잡수면은 좋아. 진짜 좋아. 이거 당도 들었는데? 근데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요 이거? 아니 그 요거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팔아요. 이제 추석 아래 다 나가는 게 뭐 이래. 이게 다 올베라 이게. 제가 지난번에 먹었을 때 새콤한 맛이 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새콤한 맛 나는 게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 틀려요. 같은 그거라도. 근데 이게 이거는 단맛이 더 많고 요거 두 개는 약간 새콤달콤하게 그래. 요것도 워낙 요것도 보면은 조금 초장에 이래 가면은 다시 보면은 새콤한 게 있어요. 다 새콤한 거 조금씩 있어요. 요게 새콤한 건가? 요게 요것도 새콤하고 요것도 새콤해. 근데 여기 아 요게 새콤한 맛이 좀 있나봐. 예, 요것도 젤로 좀 요 중에서는 요게 새콤한 맛이 좀 더 있고 요게 좀 근데 지금은 새콤한 맛이 거의 없어. 없어. 하나도 없어. 없어 올해. 거의 벌써 당 이게 이제 작든 올해 당도가 있네. 예, 작든 크든 이제 요거는 이제 추수 아래 이제 물건이 아니 이거 나가도 되는데 네, 네. 저기가 새콤한 맛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자,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작아서 이제 나가기가 가지. 근데 선생님 우리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일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는 9월 달에는 다 수확하기거든요. 늦어봐야 10월 초 첫째 주까지 추석 아래 이게 다 수확 다 수확해야 돼 이거는.
그러게네. 만약에 저기 선물할 거는 어쩔 수 없이 큰 걸 좀 골라드려야 되는데, 안 그런 거는 가격은 저기, 우리 올해도 가격 하나도 안 올리거든요. 다른 분들 가격 엄청 많이 올렸어요. 다른 과일하고, 다른 집에는. 근데 우리는 우리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해. 올리지는 못하는데,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큰 거는 선물한 대를 하면서 또 큰 거 가격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게. 전 요만한 것도 정말 적당한데요? 이거? 이것도 선물하도 돼. 여기 신고입니다, 신고. 아, 종이 안 사도. 봉지를 안 사세요, 이거는. 종이 안 봉지 안 사도 괜찮더라고. 네. 근데 넙, 먹을 때 된 거 같은데요? 예, 늪인데, 요 신고인데, 여기 종이 안 사신지요. 아, 이거 그렇게, 한 잡수, 이거 안 되는데? 신고? 뭐, 자식이 뭐. 안돼 이거는 자지 마세요. 안돼 봉지를 안 쌌는데. 상관없어요. 안돼 봉지를 안 쌌어. 이거 어쩌다 빠져서 그래 빠져서. 먹어볼게요. 신고 이건 맛이 없어. 안 잡지 마. 여기 제일 늦벼라. 제일 늦벼라 이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같네. 나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 지금 팔아도 되겠는데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어떤 요번에 행사 때 되게 따고 팔아봤어요. 큰 맛있다 하더라고. 자, 이게 이거 아니, 이거 왜 안 팔아 이거?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무조건 노라 기름만 아니 이 새팔아도 맛있어. 괜찮아. 예. 그 내가 먹어봤어 안 그래도. 근데 고객님들 저번에 왜 작년에 그냥 새파랗다고 물른 사람 있잖아요. 반품시킨 사람. 그런 사람 팔지 마요. 아니 근데 그것도 몰라서 그렇지. 색깔 보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거는 색깔 보면 안 돼. 여기 거는. 예.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건 전부 다 무엇인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일단 요거 마무리 짓고 나금이하고 통화하면 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말 알려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못 올려요. 여기 거는 가격을. 응? 그러니까 나금님이 해주실 거야. 보고. 어 그래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들었어요. 들어보시고. 괜찮죠? 그냥 괜찮다. 그런 거요. 어떤 분이 한번 잡숴하시면 좋겠다. 어우 아니 들고 계셔. 자 요거 마무리 한번 칠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